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나오셨고요. 장우석 본부장님이 나오셨다는 건 이제 제가 할 일은 없다는 뜻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 장우석입니다. 왜 웃으시죠? 전 장 본부장님 오시면 네, 마음 편하고 좋아요. 네. 네. 아, 이제 뭐 알아서 해주시겠구나. 그러니까요. 아, 네. 오늘은 네, 화요일이죠, 오늘이. 화요일입니다. 네,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인데 에너지가 소비가 돼갖고 어제 네, 큰 뉴스가 있어서 그랬죠. 네, 어제 좀 예, 좀 되게 큰 변화가 있었죠. 일단 지금도 아마 일라일리가 또 그 코로나에 대한 긴급 사용 신청 허가 나면서 다시 한번 또 기술제 약세 코로나 피해주의 강세 아, 치료제 허가 예, 또 그런 약간 네, 계속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코로나에 대한 약간의 그 완화되는 그런 기사가 나오다 보니까요. 예. 어제 흐름이 오늘까지 이어질 수 있을 만한 그렇게 좀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준비된 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마이크로소프트 2% 이상, 애플 2% 이상 뭐 빠지는 모습인데 대부분 큰 박스가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아마존은 5% 빠지고 있어요, 장전에. 예. 그러니까 아마존이 5%니까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고 넷플릭스가 8%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저희가 좋아하는 엔비디아도 6%.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많이 올라와 있던 특히 코로나 피해주라고 불리는 반대쪽에 있는 수혜주라고 불렸던 것들이 네, 많이 조정받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반대로 일단은 뭐 항공, 그다음에 크루즈, 카지노, 호텔, 뭐 리츠 같은 관련 기업들, 특히 에너지 같은 기업들은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좀 이따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정말 희한한 거죠. IT가 가장 많이 빠졌는데 0.73% 빠졌고요, 업종이. 근데 에너지가 업종이 14%가 올라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엄청나죠. 어제? 에너지 업종이 개별 종목이 아니고요. 업종이 14%가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석유 기업들은 주로 15%씩 기본 올랐다는 거죠. 예, 그렇죠. 기본적으로 올라온 거고요. 아, 금융이 8%, 소재가 3%로 그동안 눌려 있던 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냥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는 그냥 갖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평균 한 예, 제가 보기엔 20% 이상 올라오는 모습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재미있는 시장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오를까요? 네, 오늘도 올라가겠지만 그 강세는 약간 둔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이제 어제도 얘기했는데 지금 그러면 항공주를 사야 되느냐 네, 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 그 제트라고 했던 ETF를 미리 딱 길목에 지키고 있다가 많이 올라가면 파는 식으로 하는 게 왜냐하면 실적으로 수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지금 그냥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잘못하면 물릴 수가 있는데 네, 제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미국 주식으로 물릴 때 실적이 좋은 기업 물리는 건 아무 상관 없습니다. 시간 해결해 줄 거니까. 근데 실적이 기반 수반되지 않은 종목이 물려버리면 매우 골치 아플 수가 있다. 시간이 길 수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은 좀 주의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한테 만약에 물어보신다 하시면 저는 항공, 크루즈, 카지노는 약간 좀 떠났다. 아, 이미 기차 떠났다. 예. 지금 따라잡기에는 늦었다. 그렇죠. 한 40% 50% 올라갈 주식들을 미리 사지 않고서 지금 한다는 거는 물론 먹을 수 있겠지만 먹는 거에 비해서 리스크가 좀 큰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보면서요. 네. 어제 나왔던 화이자의 백신은 늘 얘기한 것처럼 90% 효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홍역이 1차를 접종하면 93%라고 하고요. 네. 2차 접종하면 거의 100% 가까운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 홍역이 가장 좋은 백신이래요. 근데 뭐 저는 이제 찾아본 건데 그 정도의 버금가는 효능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고요. 일반 독감이 40대 60% 효능이고 사실 이거 이제 관련해서 또 어제 나온 기사가 뭐냐면 이걸 보관하는 그 온도가 영하 70도가 돼야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또 무슨 뭐 냉장 관련 회사가 또 막 뜨고 있던데 네, 그런 거 별로 의미 없다고 봅니다. 일단 왜냐면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약이 화이자만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약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화이자에 약을 보관하는데 냉장의 온도가 이렇게 되니까 관련한 회사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그냥 약간 좀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모더나는 영하 20도에서 보관이 가능하다니까 그렇게 좀 보관상의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어쨌거나 화이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날 릴리까지 포함해서 약간 합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오늘도 다우가 약간 올라가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종목을 봤는데요. 봤더니 카니발 크루즈입니다. 39%. 그다음에 발레로 에너지가 에너지 회사인데요. 31%. 사이먼 프로퍼티는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운영하는 겁니다. 리츠죠. 네. 28% 올랐고요. 어제
정말 깜짝스럽게 오르는 회사들 예, 올라간 것만 제가 거죠?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윈 리조트 카지노 회사인데 28%, 리프트가 26%, 익스피디아 여행 예약 사이트입니다 25%, 제풀 항공이 22%. 옆에 있는 것이 이제 빠진 종목들인데 웨이페어는 아, 네. 예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인데 22% 마이너스, 펠로톤이 20%가 떨어졌고요, SC가 17%, 줌이 17%, 풀은 이제 수영장 만든 회사인데요. 16%. 일단 만들 일이 없다고 보는 거죠. 다큐사인이 15%. 콜락스는 사실 이게 조금 재미가 있는데요. 콜락스는 아시겠지만 세정제 만든 회사인데. 네. 우리로 치면 땡땡락스? 예. 근데 이제 솔직한 얘기로 뭐 코로나가 없어져도 제가 보기에 이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하락을 보게 되면 무차별적으로 많이 올라,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에 올라왔던 거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제가 보기에 선별적으로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제 네. 어쨌거나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이 올라온 것들이 많이 빠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존재하지 않았던 작년 12월로 다 주가 다시 헤쳐모여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줌을 팔아야 되느냐, 다큐사인을 팔아야 되느냐, 뭐 아마존을 팔아야 되느냐 굉장히 걱정하시겠지만 늘 얘기하는 것처럼 실적이 겸비된 주식들은 좀 더 가져가라고 좀 조언을 드리겠고요.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엔 얼마나 이어질지가 관건인데 이게 지속성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 이번 백신 랠리는 예, 예. 왜냐면 일단 이 백신 랠리가 늘 얘기하지만 실적이 수반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기대감으로는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을 거라는 게 그동안 제 경험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 이제 이 업종별로 보게 되면요. 여기 이제 CNBC.net 기사인데 여기 항공이 여기 있는 분야고요. 그다음에 은행,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모습 보였다. 반면에 집에 머물 수 있는 스타의 애톰 주식들인데 이거 보시면 뭐 준비디오, 웨이페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텔레닥, 원격 진료회사, 그 다음에 쇼피파이 이런 것들 넷플릭스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 못 갔던 항공, 은행, 에너지가 올라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일단은 이 보유하신 분들은 약간의 기분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네. 이것도 한번 주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의아한 것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힐튼 호텔인데요. 힐튼 호텔이 어제 역사상 최고치 $115 터치하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호텔이요? 호텔인데, 예. 호텔인데 지금요?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주가가. 왜 빈방 많을 텐데 왜요? 알아봤더니 현재 97%가 정상 운영 중에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국내 여행자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출장 가는 분 들어오셔갖고 지금 일단은 100% 아니지만 거의 다 운영을 하고 있다. 의외. 그래, 그래요? 예, 의외. 그러니까 저도 의외였는데요. 메리어트 호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힐튼 호텔은 거의 다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면서 네. 제가 아무도 아마 이거 눈여겨보신 분들 모르겠지만 힐튼 호텔은 지금 사상 최고치 주가에 부근에 와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징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부킹홀디스는 예,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바로. 예, 바로 한 번에 $2,118 기록하면서 역사상 최고치 주가입니다. 바로 한 번에. 예. 그래서 보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부킹홀딩스는 국내... 저게 호텔 예약하는 예, 사이트 맞습니다. 운영. 맞습니다. 예. 국내 여행이 선전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못 가신 분들이 국내 쪽으로 많이 이제 가시면서 어쨌거나 예약 사이트는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역사상 최고치. 너무나도 의아한 거죠. 이것도 역시 여행 관련주가 이렇게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 부킹홀딩스는 역사상 최고치 주가 흐름을 보였고요. 여행은 저는 아무리 봐도 의식주보다 더 강렬한 욕구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예. 저는 진짜 상황이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뭔가 빨리 가족과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한 네. 가지는 저는 예전에 그 추억이 생각이 많이 나요. 여행 갔을 때 그 추억 있지 않습니까? 수학여행? 아니 그러니까 뭐 수학여행도 마찬가지고 가족과 함께 떠났던 여행도 네, 생각나서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만 약간의 리스크가 있어도 저는 여행 갈 것 같아요. 추억. 네, 저 같은 경우는 워낙 여행을 이제 제가 이제 한동안 못 갔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가고 싶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저뿐만이 다 그러시겠지만. 근데 왜 울어요? 네, 우는 게 아니죠. 그냥 말씀. 눈물이 촉촉하잖아요 지금. 오늘은 제가 조금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뭐 여행 빨리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건데 여기서부터는 사실은. 코로나 수혜주냐 피해주냐 상관없이 그냥 올라간 종목을 말씀드린 건데요. 네.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인데 이것도 역시 사상 최고치 주가로 찍었습니다. 역사상 최고치인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바이든의 공약 중에 하나가 의료보험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이 관련한 모든 기업이 민간 의료보험 회사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 회사 이름입니까? 예, 맞습니다. 유나이티드 뭐 하는 회사예요? 민영 건강보험.
그 미국은 나라에서 건강보험 하는 게 아니고 민간에서 하거든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예. 민간이죠. 예, 그렇죠. 민간이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메디케이드, 하나는 예. 이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 제도고요. 메디케어는 예. 65세 이상 노년층을 위한 제도인데 그 두 가지를 다 같이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외에 뭐 휴메나, 앤썸 이런 또 아, 다른 여러 가지가 있고요. 있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의료보험 회사가 상당히 좀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이거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코로나 어떤 피해주도 아니고 수혜주도 아닌 약간의 그 바이든의 수혜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와중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상 최고치 주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 이거는 뭐 앞으로도 주가 상승이 좀 더 유지가 될 거라고 보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블랙락도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요. 자산 관리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ETF 시장이 확대가 된다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역시 어제자로 해서 역사상 최고치 주가를 달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이 종목도 역시 코로나 피해주도 아니고 수혜주도 아닌 어떤 뭐 그냥 중간적인 어떤 주식이라서 이것도 아마 오늘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것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에스로도도 어제 사상 최고치로 갔는데요. 이거는 어디에 들어간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코로나 수혜주일까요? 피해주일까요? 아... 예, 근데 어쨌거나 주가는 많이 올랐잖아요. 예, 많이 올랐고요. 제가 이제 이걸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자료를 뒤져봤는데 이게 코로나 피해주다 수혜주다는 말은 없고요. 네. 다만 선별적 소비, 그러니까 돈을 쓰긴 쓰되 내가 좋아하는 가격과 상관없이 비싼 거는 모아 쓰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허투루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사는 마치 이제 코치라든지 루이비통 같은 거 매입하는 어떤 그런 이제 여행 못 간 거 대체 예, 그렇죠. 럭셔리한 그런 거에 대한 대체 소비, 여성분들에 대한 뜨거운 어떤 사랑 때문에 에스로더가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네. 역시 에스로더 하면은 뭐 갈색병에 대한 그런 욕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실시간 채팅창에서 예. 에스터 제이님이 예. 장 부장님 생각해서라도 백신이 빨리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사실 아. 이제 오늘 그 여기 감독님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여기 오늘 이 건물에 온 시간이요. 네. 한 6시간이 지났거든요. 다른 녹화가 있어갖고 아, 정프로하고 또 녹화하다가 옮겨서 아마 조금 피곤해 보여서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아 저뿐만 아니고 아니요 아까 지금, 그 저 가족들 보고 싶다고 아, 그러는 걸로 봐서 예, 그거는 뭐 저뿐만 아니고 모든 예, 그런 분들이 다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네. 저는 백신 어디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제일 먼저 연락한 게 가족이었거든요. 좀 있으면 예. 올 것 같다. 물론 이제 조금 더 걸리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가오는 백신 개발 일정을 보게 되면 화이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노바박스까지 보시게 되면 대부분 다 일정이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예요. 나와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걸 왜 보리냐면 굳이 화이자가 아니어도 모더나가 있고 쭉 있으니까요. 예. 사실 올 겨울이 되면 기본적으로 백신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게 보급이 언제 되느냐가 관건인데 네. 보급이야 뭐 내년 정도 한 뭐 1분기 지나면 충분히 되겠죠. 그래서 일단 요 다섯 가지 약 제약회사가 지금 열심히 백신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백신이 나온다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이 올 연말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이 백신이 만들어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행 관련지가 올라가고 하지만 미리 선전하지 않은 분들은 다시 한번 좀 주의를 요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니콜라 소식이 어제 실적이 나왔죠. 네. 니콜라 나왔는데 제가 좀 니콜라 말씀드릴 때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일단 니콜라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데 팩트 위주로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니콜라 회사에서 지금 회사 공식 사이트 가서 보여주는 재무제표니까요. 그냥 보시면 됩니다. 네. 매출은 이번에도 없습니다. 매출 노란색 제로 없죠. 매출은 없고요. 다만 현재 순손실이 11만 달러 아니까 아니죠. 1억 1천만 달러가 나왔어요. 대략 한 원화를 치게 되면 한 1,200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 건데 네. 반 정도는 뭐 연구안 썼고요. 한 반 정도는 일단 판관비로 썼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사이에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주식을 추가로 이제 막 발행하면서 그러니까 거의 1년 만에 한 1억 주가 늘어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유상증자했어요? 네, 그렇죠. 유상증자하면서 일단 그렇게 어려운 부분을 메꿔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거 보신 분들이 아 그런데 왜 지금 시간에서 올라가고 있냐라고 네.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GM과의 협의가 아직까지는 진행 중에 있다. 라는 소식 때문에 약간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매출이 올해 아무것도 없는 이 자체는 상당히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벌써 3분기인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의 기록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비욘드비트 실적이 나왔는데 비욘드비트가 오늘 말이죠. 시간에 해서
5분의 1이 날아갔어요. 시총에. 20%가 네, 20% 빠졌어요? 이상 빠지는 그런 오늘 시간 외에서요? 네. 장전에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왜요? 무슨 점점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 여러분도 아마 왜 이렇게 많이 빠질까라고 걱정하시겠지만 이걸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기순이익 있지 않습니까? 네. 당기순이익 보게 되면 이런 기업도 드물어요. 제가 한번 이거 어떤 걸 보여드릴 때 설명드렸었냐면 과거에 우버 리프트를 보여드릴 설명드린 건데 우버 리프트가 계속 당기순이익이 적자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 적자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근데 비욘드배터 역시 보시는 것처럼 2020년 1분기, 2019년 3분기에는 흑자였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2분기, 올해 2분기에 보시는 것처럼 1천만 달러, 그 다음에 이번 분기에 거의 2천만 달러 정도의 적자를 더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로나 피해를 받는 모양인데요? 코로나 피해를 일부 받지만 네. 그걸 다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손실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실제 지금 유통을 넓히고 있는 그런 투자 자금이 좀 많이 아하. 들어가 있는 그런 예.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실적이 이 정도 지금 2018년부터 쭉 나온 회사라고 그러면 예. 약간 마이너스 폭이 잘 줄거나 오히려 흑자 전환이 좀 기대가 돼야 되는데 어딘가에 비용은 계속 쓰는데 그렇습니다. 예. 매출이 안 따라준다는 말이군요. 예. 그런 거고요. 옆에 있는 그림은 매출을 전년 동기 대비 보여주는 건데 지금 매출이 점점 커졌다가 지금은 2.7%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외형 성장도 없는 매출이 줄고 있어요. 매출 증가율이 감소하고 증가율이 감소하고 예. 있으면 근데 사실 이런 기업들이 3년 만에 매출 증가율이 감소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와의 정반대에 있는 아마존 같은 경우는 거의 76분기 연속 두 자릿수 매출 증가를 보였거든요. 네. 그런 기업도 있는데 비욘드비트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일각에서 이런 거죠. 아, 비욘드비트의 성장 끝났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주가 아주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예. 비욘드비트 갖고 있는 분들은 조금 걱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드신 분이 각각 다 다르긴 한데 그렇게 그냥 맛있는 뭐 그런 건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 얘기를 일부 듣기는 했어요. 저는 뭐 한 번 먹고는 다시는 안 먹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면 고기가 아니니까요. 고기가 아닌 거라서 뭐 비건인 분들이 드실 수 있겠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고기가 아니에요. 고기 맛이 아니라는 네. 거죠? 고기 맛도 아니고 고기를 구울 때 나는 냄새도 안, 그러니까 약간 화학물질 냄새가 나고요. 그다음에 왜 그랬겠어? 그러니까 그건 이제 정말 고기를 너무 먹고 싶어하는 비건 분들은 글쎄요 드실 수 모르겠지만 먹어본 분들 다시 안 드실 것 같아요. 왜냐면 고기가 아니니까. 어묵 같은 느낌이에요? 어묵 같은 그렇죠.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육즙도 없고 네. 이 식감도 고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고기 모양의 고기 색깔을 띠고 있는 네. 가짜 고기라고 좀 판단하세요. 제가 이제 그때 한 6개월 전에 먹어봤나 했는데 그 뒤로는 저는 이제 손도 안 대고 있는 그런 건 다 비욘드 미트가 어려워지고 다만 이제 지금 비욘드 미트가 피자헛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예.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햄버거 업체하고 많은 콜라보를 하고 있지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비욘드 미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마 극히 좀 그 소수가 아닐까 네. 말씀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보통은 뭐 그냥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게 보통 우리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코멘트인데 저는 뭐 본부장님은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절대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그런 저희가 고기를 좋아하는 제가 고기를 또 좋아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고기를 이렇게 뭐 자주 안 먹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네. 저는 그랬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혹시 이거 보신 분들이 혹시 드신 분들 있으면 의견을 올려주시면 제가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네. 그 이게 오늘 월가에 나왔던 기사를 제가 종합한 건데요. 글로벌 경제 회복 모드에 진입한다 그러면 백신이 만들어지면서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한다 그러면 이제는 가치주가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제는 중소형주가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이제는 미국보다 이머징 마켓을 포함한 해외 쪽이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다음에 네. 금리는 올라갈 것이고 금값은 떨어질 것이다.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보다는 다우 지수가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걸 다섯 개를 다 합쳐서 지금 아마존이 시장 전에 5% 떨어지고 그런 있죠. 예, 그런 겁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 다시 늘 얘기하지만 그럼 빨리빨리 로테이션 때문에 빨리빨리 팔고 사고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보기에 그 지속성을 본다고 그러면 이 가치주가 얼마나 지속이 가능할지 중소형주가 얼마나 지속이 가능할지는 저도 사실 의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알아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성장주 위주의 어떤 포트폴리오에 집중되신 분들은 가치주 한두 점만 가져가는 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싹 다 뜯어고치는 것은 저는 반대하니까요. 이렇게 된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시나리오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펀드 스트레스의 톱니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반등은
이제 어제였죠. 시작에 불과하다. 연말까지 10% 오를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이건 뭐 늘려 하는 얘기니까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JP모건 체이스의 마르코 콜라노빅도 내년 초는 4,000포인트 S&P 500 기준입니다. 내년 말은 4,500포인트를 예상한다. 이것도 역시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주면서 예.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동안 눌려있던 주도 올라오면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것도 4,500포인트는 뭐 제가 보기에도 실적만 맞춰주면 될 수 있는 건데 굳이 뭐 지금 뭐 좀 먼 얘기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가의 분위기니까요.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제가 준비한 자료였습니다. 자 뉴스 혹시 좀 네 뉴스 좀 볼까요? 네, 네. 뉴스 간단하게 나온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예. 디아롤튼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건설 업체인데요. 1.76 예상했을 때 EPS 근데 2.24가 나와서 잘 나온 거죠. 네. 뭐 아시겠지만 지금 모기지가 낮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옮기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건설 업체 주가 괜찮습니다. 근데 디아롤튼도 역시 실적이 잘 나오면서 현재 3%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디아롤튼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건설 업체에 대한 관심도 쭉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건설 회사들. 네, 예. 건설 회사. 예.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또 말씀드렸는데요. 그 자동차 예. 부품 업체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보니까는 한 15센트 더 잘 나와서 이따라 81센트가 나왔는데 요거는 지금 시간에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왜냐하면 최근에 자동차 부품 업체가 많이 올라왔고 주가가 차익 실현이 오래 나오는 그런 모습이라서 실적이 못 나왔다기보다는 실적이 더 눈높이가 높아진 거에 충족하지 못한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비욘드 미트는 아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사이먼 프로퍼티 역시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아시겠지만 그 이제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운영하는 리츠 회사인데 네. 실적이 90센트를 예상했는데 48센트로 반밖에 못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못 맞춘 것이죠.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극적으로 네. 어제 화이자 소식이 나와주면서 그걸 상쇄하고 있는 모습 보여갖고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 네. 속된 말로 절단할 수 있었는데 일단 이제 3% 하락으로 선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장은 시작했군요. 시작했으니까 네. 네. 나머지 부분들은 예, 넘어가겠습니다. 장이 시작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마 다우가 소폭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수가 들어왔고요. S&P 500이 0.18%로 예, 약보합 정도. 네. 다우는 0.41%로 뭐 약 강보합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스닥만 0.65%로 조금 더 많이 밀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뭐 아시겠지만 약간 낙폭은 줄였네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지금 이제 계속해서 빅5 쪽에 주가가 좀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충 보기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체이스, 디즈니, 뭐 어도비, 테슬라,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까지 다 네. 조금씩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존, 애플은 더 빠지는 것이고 어제 이어서 예. 나머지 그 금융주가 빠지는 거는 어제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 되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 디즈니가 어제 10% 이상 올라왔거든요. 디즈니가 10% 올라온 거는요 상한가 곱하기 2입니다. 그런 느낌인데 잘 안 오른. 진짜 무거운 주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네. 어제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오늘 한 1.7%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역시 그냥 디즈니는 디즈니 플러스는 아무것도 아닌 회사인 예,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비욘드 미트 주가만 좀 보고요. 오늘 끝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비욘드 미트가 22.26%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어서요. 근래 보기 드문 예. 아직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비욘드 미트 같은 게 빠지면 네. 만약에 이제 나는 정말 비건이고 또 이런 그 식물성 고기에 대한 관심이 크다라고 하신 분들이 네. 한번 노려볼까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실적 때문에 빠지는 주식들은 상당 기간 동안 주가가 좀 내려가거든요. 아니면 횡보하듯이.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멀리 장기간 동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주식 사는 것보다는 한참 동안 지켜보시라고 좀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말씀 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일라이릴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호재가 나왔으니까 그것도 보게 되면 일라이릴리도 2.85%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강세 뛰고 있습니다. 역시 원희먼저 해도 지금 대선 이후에 코로나에 대한 백신 치료제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시장을 뒤덮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뭐 나스닥은 조금씩 좀 반등은 하는 것 같아요. 반등이라기보다는 낙폭 줄여가면서 그렇습니다. 예. 알파벳, 애플 뭐 이런 주식들은
시초가보다는 꽤 상승으로 예. 방향을 잡는 것 같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 백신 랠리가 뭐 하루, 뭐 하루나 이틀 뭐 이 정도에 멈출 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어제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어제의 특징은 코로나 피해주들이 네. 대부분 다 끝나고 나서 음봉이 나왔어요. 막판에는 네, 네, 막판에 힘 빠졌다는 예, 거죠. 막판 예. 디싱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왜 디싱이 부족하냐면 늘 얘기했지만 실적을 기반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항공이 40% 올라간다고 해서 실적이 그만큼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또 보급이 당장은 아니니까 예, 그렇죠. 보급이 돼야 되고 어차피 그냥 기대감 때 올라 물론 기대감 때문에 그 정도 올라가는 건 충분히 수용 가능한 수치지만 더 이상 올라가는 것은 약간의 월가에서 보기에 약간 부담스러워한다라는 부분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힐튼처럼 특이한 케이스도 있지만 네.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어제 상승은 한 번에 올라가기 좀 과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적자이거나 실적이 안 좋지만 실적이 좋아질 게 뻔한데도 그렇죠. 미국 주식은 그거 보고 가는 경향이 좀 강해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여기서 주식을 뭐 사라고 하기가 힘든 상황이니까 예. 제가 아마 늘 강조했던 게 이제 항공주에 대한 정부의 지원 예. 그리고 항공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있고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 뭘 찍느냐보다는 제트라는 걸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네. 예. 항공 ETF를 가져가면 크게 걱정 없을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그때만 샀다는 분들은 지금 뭐 꽤 수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들어가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이미 백신이 11월 달에 나오겠다 그다음에 뭐 12월에 나오겠다는 거 다 여러 차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이 정도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은 예.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는데 지금 뒤늦게 들어가는 것이 약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또 금은 또 다시 반등하는 것 같고 금은 반등하고요. 특히 예. 이제 유가가 조금 세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어제에 있고. 이어서 예, 예. 유가는 아마 한동안 좀 가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시장이 이렇게 로테이션 한번 나와주면 많은 분들이 그 종목을 교체 매매하거나 이런 유혹이 좀 커지거든요. 트렌드 바뀌었다고 생각하니까 예, 예. 커지는데 오히려 미리 움직이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있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섣불게 또 했던 부분들이 잘못하면 더 화를 키울 수 있으니까 좀 시장을 더 보시면서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 부장님도 예전에 어설프게 바꿨다가 화를 키웠던 경험도 있으세요? 많죠. 많았습니다. 아, 장 부장님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물론 실적을 보겠지만 당장에 보게 되면 실적보다는 주가의 이런 막 차트라든지 이게 더 많이 보게 되거든요. 보게 되는데 딱 보면 이제 막 어제 항공주 올라가는 거 보면 정말 막 이 마우스가 막 사고 싶지. 예, 네, 근질근질 하거든요. 왜냐면 금방 들어가면 10% 금방 먹고 나올 것 같다는 착각에 빠지는데 쉽지 않아요. 또 그게 한번 성공하면 그때부터 고통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면 한번 먹고 네. 다음에 또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고요. 근데 그런 방식이 사실은 몇 번 들어가면 잘 안 되거든요. 솔직한 얘기. 버릇 나빠진다는 네, 거죠. 버릇 나빠지고 제가 보기엔 독이 됩니다. 독이. 그 이제 그런 것만 하려고 하니까. 네. 자, 오늘도 장호석 본부장님의 애정어린 잔소리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벌써 11시 37분이네요. 저는 글로벌 라이브가 늦게 시작할 때 야, 이거 지금까지 들으시는 분 계실까 싶기도 하고 나는 하다가 졸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했는데 오히려 자정에 가까운 시간에 이렇게 하니까 뭐 별이 빛나는 밤에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그냥 같이 밤 같이 지내는 것 같기도 하고 MT 온 느낌도 들고 저만 그렇습니까? 이게 낫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서머타임에 적응하고 있는 과정이겠죠? 그렇습니다. 예. 예. 언제 또 다시 바뀌나요? 서머타임이 시작되는 3월 말에 끝나고 예. 4월부터 다시 한번 10시에 이제 제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올겨울은 저희하고 항상 별이 빛나는 밤에 같이 하셔야 된답니다. 장호석 본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